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까먹는 뭐야? 약발은 입력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임산부 궁금증 시리즈입니다. 출산 22일 전님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들고 오셨어요? 자연스러우시네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안 아픈데 갑자기 허리도 정말 아프고 어떡해. 네, 팔목도 허리도 안 아픈데 없어서 파스를 혹시 붙여도 되나요? 파스는 사실 대부분 성분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원래 이렇게 붙이면은 국소적으로 피부에 침투해서 염증을 없애주는 성분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파스에 소염 진통제가 좀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조합화 이런 거 이렇게 성분을 보시면은 플로비프로펜, 헥토프로펜 우리 배웠었죠? 뭐뭐 프로펜 진통제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수축하기도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해요. 네, 저번에 한번 리뷰했던 탁센이나 EGM프로 같은 성분이 다 소염 진통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성분들을 보면 C등급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궁 수축에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29주 이상, 임신 후기인 분들은 뭐 D등급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파스나 소염 진통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임신하고 나면 이제 팔목, 뭐 발목, 허리 이런 데 무리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호대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복대 같은 거? 네, 한 번씩. 그거 정말 중요해요. 산모 복대 중에 이제 허리 지지대가 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허리 지지대가 있는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허리 골 기립근이라 그러잖아요. 기립근이 약하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안정기 들어서면 사실 이제 계속 아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 하체랑 하체 운동 많이 하시고 허리 근육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걸을 때 보호대도 하고 힘들어도 기립근 근육 운동 맞아요. 네, 열심히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운동 프로그램이 산부인과에서나 뭐 문화센터 운동 프로그램 생각보다 진짜 빡세지 않아요? 그쵸, 진짜 못해봐요. 그러면 보호대는 잘 때도 해도 되나요? 혹시 잘 때도 가끔 보호대는 움직일 때, 근육을 사용할 때, 즉 운동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잘 때랑 쉴 때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부는 너무 두꺼운 보호대보다는 얇고 테이핑 요법이 되어 있는 보호대류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빠 맞다. 오늘도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요. 내일 또 봐요. 아무 사는 거 아니야?